여러분한테 귀인이 뭐예요? 슈퍼맨? 히어로? 영웅? 챙기면 초콜릿을 사줘. 발렌타인데이를 사줍니다. 날 사주라고. 아저씨는 내 귀인이 아니야. 아, 내가 아저씨 애기식, 귀인이겠지? 네, 애기식. 그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코님들, 그리고 초코님들이 아닌, 뭐라고 해야 될까? 초코님들이 아니면? 초코가 되기 전을 뭐라고 하지? 유지방? 그럼 초코가 아닌 분들도 초코가 되시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이번 주제가 하반기에 네.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나이. 귀인, 네, 알겠습니다. 귀인. 여러분한테 귀인이 뭐예요? 어려운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슈퍼맨, 히어로, 영웅? 이런 사람만 귀인이라고 생각. 그런 사람만 귀인이 아니야. 힘들 때 진짜 내 옆에만 있어주는 사람도 귀인이다? 다 떠났을 때? 내가 엇나가고 있을 때 나한테 쓴소리하고 제대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귀인이야. 내가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런 거가 귀인이면 내가 귀인 들어온 얘기는 해줄게요. 그 아까 어린 친구들 내가 얘기했잖아. 4살이라고 한 사람들. 그 14살. 거기가 지금 막 지 맘대로 하고 뭐하고 그냥 냅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잘 기억을 해야 돼. 나한테 지금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사람이 귀인이다. 그래서 귀인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인데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 9살. 19살. 공부하는 거든 배우려고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시기가 늦어지는데 그때 너 빨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천천히 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늦으면 늦는 대로 가면 돼. 그런 의미에서 귀인이 들어오는 나이가 맞아. 그리고 내가 이건 귀인이 아닌데 그래도 사람 생기는 것도 얘기해 줄게.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막 생기는 거 엄청 관심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4살이가 생겨. 24? 아 네네네. 생기면 초콜릿을 사줘. 발렌타인데이 때 사주면 되겠네. 날 사주라고. 죄송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오늘? 아저씨는 내 귀인이 아니야? 아... 내가 아저씨 귀인이겠지? 네, 애기씨가 제 귀인. 그치? 네. 그리고 그 넘어갔을 때 8살. 내가 힘든 시기인데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귀인이 나타나. 그러니까 힘든 시기인데도 올해 후반 잘 넘어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귀인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끝자리가 3살인 아저씨들. 33. 거기에서 일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걸러낼 건 같이 걸러내야 돼. 귀인이랑 불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내 말도 되게 잘하지. 불필요도 배웠어 내가. 필요 쓸모가 없으면 그거라며. 네, 네 맞습니다. 불이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별 필요가 없나 보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 중에 골라내면 같이 일하자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같이 하자는 기인이가 나타나. 와우. 판단 잘해야겠네. 그리고 5살. 35이요? 네. 아직 애가 없었으면 애기가 기인이다. 애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시기가 됐는데 안 들어오면 나한테 오든 병원에 가든 해야지. 근데 애기가 기인이가 들어오니까 조금 기다려요. 몸 잘 챙기고 있어. 그리고 넘어가서 끝자리가 빵살. 40. 네. 거기는 조금 내가 어려웠는데 그 자그마한 문서라도 잡을 수가 있어. 너무 좋은 게 나온 것 같아. 빠방이를 바꿀 수도 있겠네. 맞아. 그래서 그 문서가 기인이가 들어오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선 욕심내면 안 돼. 어차피 지금 잡은 문서 평생 가져가지 않을 수 있어.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으니까 뭘 잡든 간에 욕심내지 마요. 잡았다가 나중에 키워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빵살이들도 문서 잡으면 나한테 가져 사줘. 그리고 뒤에가 그 56? 아니 거기서는 그런 이건 말 조금 어려운데 그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이 아프든 부모가 있어서 돈을 주잖아. 네. 내가 이만큼 내야 되는 게 좀 줄어들 수가 있다? 아... 내 몫을 조금 같이 해줄 기니가 있어. 아, 같이 이제.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었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와. 그리고 뒤에 있잖아, 끝자리가 한 살. 51. 내가 아까 거기 좀 힘들다 그랬었거든요. 네. 힘든데 뭐가 그게 있냐면 나는 어려워. 난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근데 내 자식들이든 내 이 가족들이 조금은 나아져. 그거 보고 힘내야 돼. 그리고 뒤에가 여기. 58. 네. 근데 여기는 기인이도 같이 들어오는데 문서가 같이 들어오거든. 근데 아까 빵 살 사람들처럼 좋은 문서는 아니야. No. 그래서 골라야 돼. 문서를 꼭 잡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기인이라고 할 되는 건지. 그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뒤에가 그 4살. 64. 거기는 원래 몸 안 좋았던 사람들도 내가 다니던 데를 한번 바꿔봐. 병원을 가, 그런 거든 다니는데. 이런 거 한번 바꾸면 안 아팠던 게 나아진다? 조금?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게 기인이 그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어. 그 내가 능력이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기 상 갔다 와요? 거기에서 누구 뭐 해줘봐요? 뭐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봐요? 뭐 해봐요? 그냥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진짜로 병이 좀 나아진다? 아 진짜요? 그리고 병 생기기 전에 빨리 가라고 얘기해가지고 나 때문에 아빠 살았다고 하고 엄마 살았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맞아요. 내가 말한 걸 좀 잘 들으면 돼. 나한테 돈 가져오라는 거 아니면 잘 들어. 그냥 아저씨는 집에나 잘 들어가. 집구석이 저 아저씨 쉬는 공간이 아니고 잡생각을 또 같이 한다 쉬면서? 좀 안쓰러운 아저씨 안아줘. 아저씨가 등치가 크잖아. 안아줄 수 있을 거야. 들 수도 있을걸? 저 아저씨가 가벼워서? 저 의외로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